안녕하십니까. 생활체조 금정자 강사입니다. 오늘은 얼굴 마사지 수업이, 치매 예방 얼굴 마사지 수업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끝을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손을 준비해 주시고요. 머리부터 두드려 볼 겁니다. 지금 하는 운동은 뇌 활성 운동입니다. 뇌를 활성화시켜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치매 예방에 좋은 운동 중에 한 가지가 얼굴을 많이 만져주고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면은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굴 마사지 치매 예방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끝으로 들어갈게요. 자, 양손을 머리 위에 살짝 얹어주시고요. 손 넓게 펴시는 게 좋습니다. 잡으신 상태에서 가볍게 손끝입니다. 손톱 끝이 아니라 도움한 손끝을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옆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가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좋습니다. 손끝도 자극해 주면서 머리 두피도 자극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양,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을 준비하시고요. 이마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이때는 살살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손끝을 이용해서 좀 세게 얼굴을 만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만져주시면 좋고요. 다음은 눈 주위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시면서 만져주시면 눈도 좋아지시고요. 이렇게 눈 피로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귀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귀를 잡으시고요. 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서 꾹꾹 누르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은 귀를 잡으시고요. 중앙 부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귀를 잡으시고 쭉 바깥쪽을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금 세게 당기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은 양 두 손가락을 이렇게 펼치십니다. 이렇게 여기에 귀를 살짝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귀를 껴주신 상태에서 위아래로 만져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은 손바닥으로 앞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면요. 귀에 열기가 확 오르면서 빨개지시면서 화끈화끈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동이 충분히 되면서 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운동이 된 겁니다. 자, 다음은 코로 가보겠습니다. 코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훑어주시면서 만져주겠습니다. 비염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은 눈 밑에 쓸어줍니다. 아래서 밖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여덟. 다음은 얼굴을 턱 밑에, 양손을 턱 밑에 놓고요.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코 뜨시면서 원을 그려주십니다. 볼을 쓸어주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 둘, 이렇게 살을 올리시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은 인중을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중을 손끝으로 놓으시고요. 톡톡 여덟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이번에는요. 턱 밑에 한번 두드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 혈자리를 만져주시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턱 밑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시고요.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로 입을 운동시키고 입 안을 이렇게 자극해서 마찬가지로 치매 예방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입을 다무신 상태여서 혀끝을 오른쪽으로 한번 보내보세요. 보시는 방향과 같이 가셔도 됩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혀끝을 볼 쪽으로 밀어줍니다. 다시 한번. 다시 반대쪽. 다음은 혀를 원을 그려줍니다. 입을 담은 상태에서 저는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네 번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혀를 이렇게 굴리시면은 자극하는 데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눈동자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를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굴려주시는 동작인데요. 자, 처음에 오른쪽 보세요. 왼쪽 보세요. 위로, 아래 하면 굉장히 힘드시니까 손끝을,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를 먼저 오른손입니다. 자, 오른손을 내시고요. 내신 상태에서 양 눈이 내 엄지의 손끝을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딴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손끝만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저는 화면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은 이 손끝을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보시고요. 돌아오시고. 자, 다음은 위로 한번 가볼게요. 돌아오시고 자 내리겠습니다. 손끝 따라서 눈동자를 굴려주세요. 돌아오시고 내리시고 하시고요. 다음 반대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왼팔을 올려서 네, 저는 선생님과 같이 갔는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왼쪽으로 보내주세요. 시선 따라가시고 눈동자 돌아오시고 자 위로 돌아오시고 아래 돌아오시고 자 이렇게 하는데 손끝을 이용하면 집중이 조금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벽면을 보시고 벽을 보시고 벽을 보시고 천장을 보시고 바닥을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벽을 보고 돌아오고 벽을 보고 돌아오고 천장을 보고 돌아오고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얼굴 운동 했습니다.